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 사람은 참 젊은 날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이런 부분이 세월이 많이 흘러가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말에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세월과 함께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제 자신이 이제 세월을 이렇게 지내면서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20대 이제 경제학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뭐든 이렇게 허황된 이야기 뭐 이런 부분을 지어내거나, 물론 이제 40대나 50대에 글을 많이 쓴 작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허황된 이야기를 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확고한 그런 증거물이 있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데 익숙한데, 이제 오늘 새벽에 제가 운영하는 공데일이라는 신문에 이 올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뤘습니다.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라는 것은 그냥 교육감 선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일종의 뭐 여러 한 사례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대표 사례란 표현을 붙여도 크게 무리가 아닐 정도로. 그래서 오늘 새벽에 공데일리 신문에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서초구 선거구, 동작구 선거구의 2022년 서울 교육감 선거하고 201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이렇게 해서 일면 톱 기사로 올렸습니다. 그 기사 내용에 2022년 서울교육감 선거, 윤석열 정부 하에 치르진 선거입니다. 서초구의 조작값은 30%, 동작구는 40%, 광진구는 45% 확인.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적인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한 결과 후보별 득표수가 무작위수, 자연수가 아니고 만들어진 숫자라는 그런 증거물을 확보했다. 부제는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그 흔적은 고스란히 남습니다. 2022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 교육감 선거 서초, 동작, 광진구에서도 어김없이 득표수를 이동시킨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분석 결과는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명료하게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부제를 담은 기사를 올렸습니다. 사회과학의 학술 논문은 어떤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설과 관련된 데이터를 확보하여 분석하고 데이터 사이에 일정한 규칙, 관계식을 찾아내므로써 가설 입증을 시도합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일정한 규칙을 찾아내므로써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득표수 증감 작업, 득표수 조작 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기사지만 기사를 주장하는 논거나 이런 것은 거의 학술 논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당선과 낙선의 결정 근거가 되기 때문에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보다 더 중요한 결과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게 된 아래는 2022년 그리고 2018년 서울교육감 선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선관위 발표 득표수에서 후보 사이에 사전투표 득표수를 일정 퍼센트만큼 이동시킨 정확한 규칙, 정확한 조작값, 설정값, 관계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누군가가 제조해낸 숫자,
만들어낸 숫자임을 뜻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선거 데이터에서는 인위적인 개입의 흔적을 찾아낼 수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 데이터는 자연수이고 무작위수이고 난수이기 때문에 어떤 규칙도 찾아낼 수 없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한 자료가 바로 이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서울교육감 선거, 서초구 동작구, 상단은 2022년, 하단은 28년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서초구 조희연과 조전혁, 조전혁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5818입니다. 조희연에게 같은 수만큼을 플러스 처리하는 득표수 증감 작업을 확인한 겁니다. 어디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오른쪽에 동작구에서는 조작값이 40%, 조전혁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0장을 조의원에게 이동시켜서 더해주게 됩니다. 이동된 득표수는 마이너스 6036표, 더해진 득표수는 6036표,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조작 규모가 나오는 거죠. 똑같은 일은 2018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조전혁 씨가 출마한 것이 아니고 우파 교육감 후보로 박선영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서초구에서 그 당시도 조작값이 30%, 동작구에서 박선영 후보가 35%였습니다. 이들 외에서 종로구 60%, 노원구 50%, 광진구 45%,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서울교육감 선거에서는 종로구 40% 조작값, 노원구 35%, 광진구 35%.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은 다 이렇게 이러면서 증거가 남는 겁니다. 어떻게 뭐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이 나왔는데 조재현과 천대엽과 이동훈 같은 대법관들은 이런 이례적인 통계적 숫자가 나온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며, 왜냐하면 4.15 총선 이후 2021년도 보궐선거, 2022년도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동일한 이례적인 통계적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4.15 총선에 인천 연수을 원고 측 소송을 기각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모두 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동일한 이례적 현상이 나오는데 그거를 대법관들이 깔아뭉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식자층이라는 것은 너무나 비겁하고 뭐 그냥 뭐 그냥 조선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스탠퍼드 대학교 학내 신문이 연구 데이터를 조작한 총장이 있게 내려한 그냥 총장을 사임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이건 한 정당이 없어져야 될 정도의 대사건인 겁니다. 선거 사무를 담당한 선관위가 완전히 그냥 공중분해돼야 될 정도의 사건입니다. 이 데이터를 발표한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이 데이터를 생산한 주체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아무 말도 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뭐 이게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무슨 뭐 정치적 수사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했으면 그냥 뭐 난리법석을 지었을 건데, 숫자니까 본인들도 어떻게 이렇게 밝혀질 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무식하니까 그런 거죠. 숫자를 만지면 그 스탠퍼드 대학 교수가 이런 물러난 것도 2000년부터 2009년 사이에 있었던 연구에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10년 지나든 20년 지나든 데이터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는 조전혁이든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30%를 빼앗아서 같은 수만큼을 조현에게 더해준 것을 찾아냈습니다. 조작값이 30%란 말은 조전혁이 서초구에서든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0장당 30장을 빼앗겼음을 뜻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득표수는 특정 세력이 당선시키고자 하는 조희연에게 고스란히 이동되어 대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다 만진 겁니다. 선거 데이터 분석 작업에 일체의 다른 작업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회과학에서 늘리 사용되는 가설 검증의 방법처럼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규칙을 찾아내는 작업을 진행하였을 뿐입니다. 후보별 득표수의 발표 주체는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고 출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같은 규칙의 발견이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보궐선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지금으로서는 흐릿하지만 해결 전망이, 그러나 역사 발전이란 것은 항상 흐릿한 속에서 확신을 갖고 계속해서 진군했던 사람들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역사의 물줄기가 뭐 확실히 바꾸질 거다 뭐 이렇게 생각했으면 모든 그런 역사가 지금처럼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겠죠. 불확실함 속에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의 물줄기가 그냥 바뀌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선거 데이터를 조작했던 사악한 세력들, 사악한 그룹들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이 색출되고 사건의 전모가 낱낱이 밝혀져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는 멋진 그런 쾌거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노력들을 총정리한 것이 이제 올해 상반기에 발간된 대한민국 공직선거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제가 참 이런 책을 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사람의 앞날이란 것은 참 알 수가 없네요. 아무튼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돼서 나라를 정상화시키는데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